박사님이라는 실학자 중에 한 명이고 그 지방관이 갖춰야 될 행동 가짐에 대한 책인 목민심서를 지었고 수원 화성을 설계하고 그 화성을 건축하기 위한 거중기라는 것을 설계해서 그거를 실제 공 정 약 용 선생님은 그 먼저 국민을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셔가지고 실학자셨는데 실용적인 문학이라 해서 목민심서나 흠흠핀서라는 책을 많이 쓰셔가지고 정 약 용 선생님이 국가에서 누명을 써가지고 유배를 18년 동안 가셨는데 그 동안에도 책을 제가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부터 좋아하는 인물이었거든요. 그래서 정약용이라는 실학자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실사구시라던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편리함을 가지고 좀 더 잘 살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우선 화성을 정약용 선생님이 설계를 하시고 그다음에 만드는 것도 매우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금 수원 화성이 이렇게 견고하고 이렇게 튼튼하게 남아 정약용이 지은 목민심서는 지금도 행정관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다산 정약용은 실학자로서 옛부터 선비의 정신과 청렴한 선비 생활로 인해서 많은 모범이 된 분이십니다.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많은 학생들한테 많은 모범이 됐고 학생들 또한 학교에 대통령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우리나라 총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 부정부패도 사라지고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라 어떤 이제 뭐 과학기술이나 다방면에서 많은 뭔가 새로운 발전이 있지 않았을까?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.